다른 분들도 혹시 같이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윤슬을 본 적이 있습니까? 윤슬, 잠물결에 빛이 부서진 듯 보여도 해와 달은 늘 그 자리입니다. 순리를 따르기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법치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평범하게 보였던 상식과 순리의 위대함을 일깨워줬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반응이 비상식적입니다. 속도를 낸다는 검찰 장악은 초조함의 발로로 읽힙니다. 길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던 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박차를 가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그리고 대통령의 30년지기 당선을 위했다는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혼란과 무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데 대해서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과 진심 있는 사과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란 결국 비리를 감추고 퇴임 이후에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핍박이었음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순리를 거스르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관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전인수식 사과로 비춰져서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인사권자로서 사과란 무슨 뜻입니까?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믿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분노입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곤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맙습니다.